손진영 코칩 대표가 전 세계 건전지를 대체하겠다며 상장 포부를 밝혔습니다. 코칩은 초소형 2차 전지 제조 전문 기업으로 설립 31년 만에 상장에 나섰습니다. 손 대표는 화재나 폭발에 취약한 건전지와 달리 코칩은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제품을 만들고 있다며 코칩은 건전지 킬러 기술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칩셀이 고유 명사지만 5년 내지 10년 뒤에는 칩셀이 초소형 2차 전지 보통 명사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초소형 2차 전지 시장에서 글로벌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칩셀은 코칩이 생산하는 초소형 2차 전지 브랜드입니다. 코칩은 상장 후 기존 사업 확장, 신사업 추진, 글로벌 영업을 통한 판매 루트 확대, 생산 인프라 확대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